행사는 전면 취소가 됐기 때문에 가수로서 노래 부를 수 있는 무대는 없고요. 제 전업인 고향버스는 코로나로 인해서 전면 중단, 버스도 섰습니다. 그래서 다른 내용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어르신들의 아이돌로 불리며 10년 넘게 시골버스 안내양으로 전국을 달려온 김정현 씨. 그런 그녀가 이게 그냥 사과 하나? 최근엔 유튜버로 변신. 뭐든지 다 팔아드린다는 컨셉으로 지역 특산물을 소개해주는 개인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오늘은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셨다는데요. 어머나, 이게 누구십니까? 아이고, 그렇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동준입니다. 태안에서 온 거야, 태안. 배우 이동준 씨와 그의 아들이 함께하는 시간. 오늘의 농산물은 고구마랍니다. 아니, 좀 더 보시죠. 좀 더. 호박색이에요. 호박. 예. 이거 뭐 호박. 지금 하는 거거든요.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또 저기 버섯 비빔밥에서 호박이었었거든요. 잠깐만요. 그래서. 버섯 비빔밥 드라마에서 호박이었어요. 아, 맛있다. 정현 씨가 촬영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 한 구석에서 뭔가를 열심히 준비하는 남편. 혹시 다음 상품이 샐러드인가요? 방송하면서 힘드니까 이거 샐러드를 육하고 이렇게 먹으면 맛있거든요. 바로 남편이 준비한 특별 간식. 에너지를 보충해줄 비법 가루까지 듬뿍. 입니다. 지친 아내를 위해 남편이 준비한 특별 건강식의 정체는 바로 일명아 콜라겐 샐러드. 오! 정현 씨를 위해서 체력이 지금 바닥이라 이 소스도 요구르트야. 힘내라고 콜라겐 좀 더 샐러드에다가. 콜라겐인데 왜 콜라 맛이 안 나요? 나 이런 거 좋아해. 아, 네? 아 다행이다. 콜라겐에는 면역력 강화의 필수 영양요소인 단백질이 풍부. 맛있다, 맛있다. 와, 맛있네요. 코로나19로 면역력이 중요한 요즘 챙겨 먹으면 좋겠죠?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싹 잡혀서 대한민국에서는 아예 없도록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힘내세요. 화이팅!